안녕하세요, 백수방입니다. 업로드가 너무 늦었죠. 뭐라고 했어? 죄송해요. 대충 요즘 이렇게 살고 있다를 보여드리는 브이로그입니다. 현재 계획상으로는 한 달에 두 번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제가 왜 시험 기간에 공부를 못하는지, 뭐 일명 핑계 영상이라 할까요? 다음날은 저글링을 배워서 너무 꿀잼이라 시험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.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있어요. 밤이가 너무 귀여워서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. 지금은 새벽 4시 촬영이 있어서 그냥 안 자고 기다리는 중입니다. 맛없어 보이지만 정말 맛있게 먹는 중입니다. 이날 진짜 피곤했거든요. 시험 전날이라 했지 공부했다고는 안 했습니다. 해가 떴습니다. 촬영 끝나고 출근을 했습니다. 요즘 랜드마인에 푹 빠져있어서 랜드마인 연습을 좀 했어요. 모빌리티 트레이닝을 끝으로 오늘 트레이닝은 마무리. 마지막 수업을 하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. 시험 당일입니다. 아주 망했음을 직감합니다. 머리에 들어온 건 없지만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니 일단 공부를 하긴 했는데 꽁치가 너무 귀여워서 공부를 못했어요. 출근 후 학교를 가야 합니다. 밥 먹기 전에 오늘 트레이닝 플랜을 짜고요. 밥 먹을 시간이 부족해서 요즘 서브웨이를 자주 먹고 있어요. 다들 뭐 무릎에 떨어진 야채는 그냥 쭈뼛 먹잖아요? 그쵸? 뭐 좀 크게 돌려서 이렇게 닫고 뭐 밀어져 있어서 옳지. 엎드려. 옳지. 앉아. 옳지. 손. 옳지. 손을 잘못 빼앗어.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야, 이씨 빌로우 잘하겠다. 무슨 생각이냐? 갑자기 나 손해. 인생 해모드로 서시는 우리 제육꼬치님의 강아지입니다. 밤이라고? 어디 양한 그려? 밑에 잡아야 돼. 말 안 해도 그냥 시끄러운데 동기들. 시험 끝나고 드디어 집입니다. 아, 하루가 기네요. 저희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이제 그 선수 스케줄을 짜주고 그리고 영상 편집을 해야 돼서 뭐 어찌저찌 저희 하루는 끝이 났고요. 다음에는 또 다른 브이로그로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